다음날 다시 그녀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독특한 자세를 유지하며 열창하고 있는 그녀. 이토록 수상한 시각에 수상한 장소에서 심지어 수상한 자세로 노래하는 그녀에게 어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제발 촬영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인내심 있고 열심히 설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 아, 이렇게 바로 시작해요? 어떡해. 옷 좀 갈아입고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리 있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의상, 장소, 분위기 싹 바꾸고 본격적으로 수상한 이웃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노래하고 계셨던 거세요? 잠시만요. 이것 때문에요. 아, 이분 때문에 노래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게 누구인데요? 이게 저예요. 네? 저요? 너는 누구냐? 노래 다이어트 하시라고요? 정말 다른 분이에요. 다이어트만 했을 뿐인데 진짜 예뻐진 그녀, 김혜지야. 할머니, 손녀딸 예전이랑 지금 많이 달라요? 그때는 뚱순이었어. 키가 작은데 다 살이 찐 게 이거 뭐 무엇이 궁구댕이는 것 같지. 인상 쓰고 얘기하시네. 쬐까니 갖고 그냥 살만 쪄갖고 있는 게. 나름 통통하고 귀여웠던 그녀. 하지만 잦은 다이어트 시도로 인해 75kg까지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뭐 단백질로 하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안 해본 다이어트 없어요. 뭐 강냉이 다이어트, 수박 다이어트, 뭐 정말 오히려 10kg 뺐다고 하면은 20kg로 찌고 이런 식으로 배로 찌면서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고 다시 시도되고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20살 이후로. 다이어트라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난 지금은 25kg 감량에 성공. 과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매력 있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 했어요?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 했어요. 그녀의 좀 다른 다이어트 방법 그 첫 번째. 여러분, 예지양 강당에서 처음 봤을 때 기억하시나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대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하는 건지 아까부터 진짜 궁금했거든요. 레디고 맞아요. 노래는 왜 한 거예요? 복근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해보니까 조금 더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것 같고 폐활량을 늘리는데도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운동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